활동을 7인조로 활동하게 돼서 저희도 너무 유감이고 조금 마음이 안 좋지만 그래도 이번 활동 같이 저희가 좋은 모습 보여드리면서 두 친구들 목까지 더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치료 때문에 시기가 안 맞아서 활동을 못하게 된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치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좋아지고 있습니다. 도전을 못하는 게 저희가 그 뿜뿜으로 잘 되는데 저희가 뿜뿜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았잖아요.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참여를 하게 된다면 뿜뿜보다 좋은 곡이 못 나올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만약에 참여를 한다면 수록곡 정도로 저희는 참여하고 싶습니다. 예. 네, 아직까지는 저희가 작곡가님들께서 곡을 써주면 그거를 저희가 부르는 가수의 자작곡보다는 그게 더 먼저인데 그 안에서도 저희야만의 색깔로 많이 바꾸는 게 저희의 색깔이지 않을까 싶어요. 뭔가 되게 많이 끈적한 곡이 왔었다, 뭔가 성숙한 곡이 왔었다라고 하더라도 뭔가 그 느낌을 가지면서 저희 안에 멤버들의 이렇게 막 팀워크나 흥으로 마치 저희 색깔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아무래도 그런 게 저희 팀의 색깔인 것 같고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저희를 찾아주시고 좋아하시는 모습으로 많이 찾아뵙고 싶습니다. 흥 넘치는 컨셉으로 이렇게 된 이상 사실 앞으로도 계속 많은 분들께 흥나고 신나는 음악을 계속 들려드리고 싶고 사실 해보고 싶은 컨셉은 많이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음악 그리고 좀 더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좀 수록곡에서 네 보여드리고 저희가 따로 콘서트를 한다거나 팬미팅을 할 때 다른 매력을 또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